자, 초구가 269에 배치인데요. 두 목적구가 일렬로 있기 때문에 임종석 선수는 무조건 뱅크샷까지 않을까요? 자, 뱅크샷 쪽으로 자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국만 하면 또 아주 기분 좋게 1세트를 갈수 있는데요. 자, 저 공은 참 연습량도 많을 텐데, 꼭 연습량이 많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그날의 테이블의 컨디션과 조합이 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그런 뱅크샷이었습니다. 두껍게 맞으면서 득점 되지 않았고요. 자, 옆돌리기 배치를 받은 김진아. 네, 성공합니다. 최근에 이 당구 붐이 일면서 이제 선수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뭐 당구 레슨을 하면서 또 시청자, 또 팬들과 가까워지는 경우도 좀 많이 보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진아 선수도 그런 활동을 통해서 네. 많은 레슨 프로그램에 좀 알려져 있는 그런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빗겨치기. 자, 진행 좋아요. 좋아요. 네. 자, 연속 득점. 최근에 확실히 이 폼이 많이 올라온 김진아 선수이기 때문에 초반의 흐름을 이렇게 주도할 수 있다면 오늘 매치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 공에 대한 실수하지 않는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자, 이제 김진아 선수가 이제 포켓 선수 출신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구력이나 또 멘탈, 이런 부분에서는 이미 갖춰진 상태고, 이제 세부 종목에서의 변화에 따른 그런 각 종목상의 특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익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같은 경기력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오차가 많았는데요.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런 공들이 쓰면 대부분 이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한 포인트 정도 계산을 잘못해서 한 10씩 짧아지고 길어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딱 그런 것 같은데 약간 네. 긴각 출발이었는데 이거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 실수 아니면 이렇게 오차가 크기 그렇죠. 네. 어려워요. 빗겨치기 크게 돌립니다. 아래쪽 당구 시선까지. 네, 자 회전 살아서 득점 아, 좋은데요. 됐습니다. 네. 첫 득점 성공합니다. 올 시즌 지금 5개 대회 연속 그래도 탑10에 들었고요. 4차 대회 때는 준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결승에서 김가영 선수에게 패했었고. 아직 뭐 우승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가장 또 이제 정상권의 문을 계속 두드린 이번 시즌이었죠. 자, 앞돌리기 짧게. 살짝 닿았어요. 자, 좀 위험하긴 했는데요. 네. 앞돌리기 짧게 시도를 했는데 짧게 시도했던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살짝 길어졌습니다만 득점이 됐습니다. 자, 기울기가 살짝 있긴 한데, 네. 아, 이거 자, 지금 이걸 앞돌리기로 가죠? 예민한 두께 공략인데 자, 이게 두 쿠션으로 바로 가는데, 이쪽이 너무 얇은 두께는 좋았습니다만, 회전을 끝까지 실어주질 못했어요. 네. 지금 회전이 실린 채로 얇은 두께를 치게 되면 아무래도 분리각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전을 좀 아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잘 치긴 했습니다, 그래도. 네, 거리가 워낙 멀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약간의 여러 가지 생각이 좀들수 있는 그런 배치에서의 공략이었습니다. 자, 멀리 있는 빨간 볼을 겨냥을 했는데요. 자, 이 공이 완뱅크가 보여서. 자, 이게 이제
잔쿠션 쪽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완팽크를 시도를 하지 못한 건데요. 자, 2대2 동점.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나고 자세를 한번 다시 바꿔봤는데 지금 이 하얀 공의 아래쪽 공간이 자꾸 의심스러워서 쉽사리 엎드리질 못했던 부분인데 역시나 그쪽 방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자, 지난 6차 대회 NEC 노역카드 챔피언십 16강전에선 김진아 선수가 2대0으로 완승을 거두고 준결승까지 올라서 김가영 선수에게 좀 아쉽게 패했었는데요. 자, 분리각이 좀 지금 더블 쿠션으로 보냈군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뭐 살짝 밀리면서 라운드를 그리면서 멋지게 득점을 만들어냈던 임정수. 그렇죠. 자, 이목적고 빨간 공이 쿠션 3 쿠션 쪽에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사실 역회전으로 떨구면서 저 3 쿠션을 만들어내기가 쉽지는 않았었는데요. 아주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3대2로 앞서 나가는 임정수. 멀리 있는 노란 볼을 공략을 했습니다. 자, 이 공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지금과 같은 공은 그 설정을 좀 잘해야 돼요. 직접 보는 겨냥으로 나갔을 경우에 아슬아슬하게 빠지면 역회전으로 바로 서서 올라와서 없을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은 확실하게 짧게 보면서 5 쿠션까지 본 거였죠. 확실하게 이 배치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본 게 아니네요. 인사라는 거 보니까 저는 잘 쳤다 했는데 실수로 맞았습니다. 자, 옆 돌리기. 이것도 키스 났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쫓아가면서 바로 막네요. 네. 살짝 방해를 했습니다. 자, 뭐, 키스가 났어도 진로에 큰 영향이 없겠다 싶었습니다만 방해가 됐어요. 이 빨간 볼이 이렇게 이목적으로 바로 가고 말았군요. 자, 김진아 선수의 큐볼이 노란 볼인데요. 되돌리기로 가네요. 네. 오른쪽 단점 되돌리기. 빨간 볼에 먼저 맞아야 되는데. 지금 배치에서 뭐 선택의 속도는 굉장히 빨랐는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네. 자, 이제 빨간 공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공략도 있었습니다만 그랬을 경우 이제 하얀 공 때문에 브릿지 위치가 좀 불안했거든요. 네. 그래서 브릿지가 좀 편한 쪽으로 뱅크샷을 노려봤던 건데요. 자, 전상 빨간 공 비껴치기로 크게 돌려야 되는 공 아니면 노란 공 세워치기로 가야 됩니다. 앞돌리기로 가는데요. 얇은 두께. 네. 오늘 이 얇은 두께의 두께감이 아주 좋습니다. 득점이 됐습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 이 정도 두께감이 오늘 유지가 된다면 선택지가 많아지고 또 어려운 배치에서도 해법을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좌우 회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스커트나 커브에 대한 부담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멀고 약간 지금 기울기가 있었던 공이라 부담감이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 지금은 자, 밀어서 직접 보는 공. 좋아요. 네. 네. 6대 2로 앞서 나가는 자, 임정수 2연속 득점 기록합니다. 선수의 8강전 경기 11점 경기입니다. 아, 참 선택이 쉽지가 않습니다. 빨간 공을 비껴치기로 세워보는군요. 네. 자, 우측 상단의 코너를 향해서 진입을 할 텐데 덜 들어갔어요. 네. 그럼 안에서 투로 갈 때도 이제 곡선이 그려지지 않는 스트레이트로 가야 되는 그런 공이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샷을 해봤습니다만 회전이 좀 많이 빠졌어요. 왕쿠션으로 직접 맞습니다. 그래요.
김진아 선수가 첫 이닝에 2점 이후에 자, 두 이닝 연속 공타가 나왔고요. 멀리 있는 빨간 볼 뒤돌리기. 약간 눌러줬는데 회전을 빠지네요. 실어주질 못했네요. 어차피 공이 쓰는 순간 답은 나와 있는 공이었어요. 뒤돌리기를 칠 수밖에 없는 배치였고 고민이 좀 길어지긴 했어요. 그 고민이 이 목적구의 위치 자체가 약간 긴 위치였었고 앞뒤로 빠질 수 있는 여지가 많았던 그런 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샷을 네. 했습니다만 회전을 실어주지 못했군요. 공 하나 정도 빠졌습니다. 길어지는 것에 대한 약간의 좀 걱정이 네, 저런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 자 노란 볼에 지금 왼쪽으로 옆돌리기를 좀 고민하다가 약간 자세를 풀었는데요. 네. 빨간 공의 위치가 지금 코너보다 지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짧거든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직접 보기가 좀 까다로우면 그냥 코너까지 깊숙이 넣어서 파이브로 네. 시원하게 쳐도 큰 상관 없을 것 같은데요. 당첨은 좀 아끼는 것 같아요. 직접 봅니다. 그렇군요. 네, 결과를 만들어내요. 오늘 굉장히 정교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5 쿠션으로 가는 게 좀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직접 결과를 만들어냈네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3 쿠션으로 직접 보는 공이 정답이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네. 불안 심리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5를 노리고 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득점되고 난 이후에 다음 배치도 네. 자, 괜찮습니다. 자, 진행 좋습니다. 매 이닝마다 지금 연속점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단타 이닝이 없어요. 네, 매 이닝 지금 2점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득점되는 공들이 다 대충 이제 까대는 공들이 아니고 굴려서 설계에 의해서 딱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내는 그런 위치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어요. 자, 빗겨치기.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네. 좋아요. 자, 처음으로 지금 3득점 이닝이 나오면서 9대2로 크게 앞서 나가고 있는 임정숙 선수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 첫 득점 이후에 배치도 좀 잘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이목적구를 지금 코너 쪽에 좀 빅볼 형태로 만들어내면서 계속 좀 편안하게 좀 이닝을 가져가는 느낌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초고 뱅크 샷이 실수하긴 했습니다만 2이닝째부터 계속 꾸준하게 지금 득점을 이어가고 있네요. 네. 자, 2이닝 이후에는 뭐 단타 이닝 없이 계속해서 점수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더블 쿠션. 장장 단으로 내려서 다시 올라가죠. 여기서 이 노란 볼 약간 네. 벗어납니다. 네. 임종숙 선수의 현재까지 모습을 보면 뭐 지난 시즌이나 지난 대회 때들보다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예전 플레이를 보면 좀 많이 거칠었거든요. 네. 공이 빠져나갈 때도 굉장히 오초가 크게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는데 자 오늘은 시종일관 굴리는 타입의 공으로 굉장히 정교한 플레이를 계속 구사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공은 빨간 공. 이걸 어떻게 맞아야 되나요? 아 답이 좀 없었어요. 네. 그냥 어떻게 좀 밀려서 한번 아니면 앞공이 좀 얇게 맞으면서 아래쪽 장쿠션을 한번 더 들어가서 맞는 시간에도 좀 쫓겼네요. 그렇군요. 좀 약간 급하게 처리한 느낌이 있었죠. 네. 이제 공을 먼저 때려서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자, 뭐 답답하고 뭐 시간은 가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자, 하대를 좀 들었어요. 뒤돌리기로 갑니다. 이거 약간 꺾이긴 했어요. 그래도 근사치까지 갔어요. 그러네요. 네. 짧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근사치까지 와서 네. 아슬아슬하게 놓쳤습니다. 뒷선을 좀 세워주면서 이제 회전이 좀 많이 실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꺾이는 양이 좀 많았기 때문에 약간 모자른 네. 짧은 공이었습니다.
특히나 저렇게 이제 뒷손을 세웠을 때는 생각보다 좀 끌리는 양이 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찍어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평상시에 훈련도 어느 정도 필요하죠. 자, 뱅크샷으로 대회전으로 공략을 네, 합니다. 아예 길게 왔어요. 자, 다음 일단 쿠션에 맞고 진행 바로 좋습니다. 네. 네, 득점. 9대4가 됐습니다. 이게 뱅크샷이 참뭐 야구에서의 뭐 홈런 그리고 뭐 농구에서 석점포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네. 하는데요. 분위기를 확 바꾸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9대2에서 9대4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따라온 느낌인데요. 앞돌리기 짧게. 회전을 많이 실어주고 강하게 칠 필요가 없는 공이에요. 그렇죠? 네, 올라오면서 네. 득점됩니다. 자, 9대5 넉점 차. 김진아 선수도 이제 기본기가 참잘 되어 있는 선수죠. 네. 타임아웃을 요청을 하는군요. 자, 옆돌리기가 나와 있는 공인데도 불구하고 타임아웃을 썼다는 얘기는 자, 마음의 정리가 좀안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네. 직접 봐야 되나 아니면 짧게 봐야 되나 된 결정이 아직 안된것 같습니다. 얇은 괴로 가죠? 지금은 이거 좀 애매하게 애매하게 가는데요. 가요. 그래요? 네. 네. 자, 지금 같은 직접 봤던 건 아니죠. 공은 짧게 봤던 건데 지금. 짧게 본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오히려 지금 같은 공은 길게 직접 보는 거나 아니면 퍼쿠션을 이용한 방법이 더 나을 뻔도 했습니다. 두께도 좀 애매하게 쓴것 같고. 이렇게 되면 타임아웃 쓴게좀 너무 아깝네요. 그렇죠. 뒤돌리기. 아, 이번에도 굴려서. 아, 살짝 기네요. 볼 구름이 예쁘면 이게 볼이 이제 우당탕탕탕탕 하는 장면들이 거의 안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공의 배치가 어느 정도 설계대로 가기 때문에 네. 포지션으로 끌고 갈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닥에 붙어 다닌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오늘 임정숙 선수의 플레이가 아주 안정적입니다. 까대기의 공, 그러니까 이제 세 공의 위치가 어디 있을지 모르면서 까는 공은 사실 굉장히 난구나 키스가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치는 경우, 그렇게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공은 순전히 행운에나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네, 좋습니다. 네. 득점됐습니다. 9대6 석점차. 자, 이제 뭐 석점차면 점수차는 뭐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임정수 선수가 11점에 2점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 좀 부담스러운 거고요. 자, 시간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타임아웃은 세트에 한 번이기 때문에 이미 김진아 선수는 소모를 했고요. 네, 자, 흰볼 네, 비껴치기로 충분히 가능하죠. 공략을 합니다. 네. 아, 이렇게 놓치네요. 지금 같은 진행 때문에 좀 망설였던 것 같고, 시간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득점을 놓친 느낌인데요.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직접 보기는 좀 쉽지 않은데, 그렇다면 짧게 진행을 오, 직접 봤어요. 지금 얇게 얇은 두께. 공략해서 네, 직접 정확합니다. 갑니다. 오늘 네. 이 얇은 두께에서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얇은 두께에서 재미를 톡톡히 보고 네. 있는데. 일목적구가 상당히 가까이 있었는데 이걸 얇게 공략을 해서 직접 봤습니다. 사실 돌아가는 것보다 직접 가면 좋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얇고 날카롭게 다니는 공은 사실 좀 위험 부담이 큰 공들이거든요. 네. 자, 이것도 짧게 봤는데 와, 됐어요. 이렇게 해서 네, 마무리를 하네요. 마무리합니다.
임종석 선수의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아, 11대 6으로 자 1세트를 가져가는 임정숙 선수. 이제 8이닝에 이제 11점이면은 뭐 에버리지도 지금 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 양상 뭐 볼그름도 칭찬을 하셨는데 안정적인 플레이로 1세트를 가져갔기 때문에 내용과 결과를 다 잡은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특히나 얇은 공에서의 적중률이 높아서 네. 1세트는 뭐 공 두께의 승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웰컴 저축은행 웰뱅 LPBA 챔피언십 8강전 임정숙 선수와 김진아 선수의 경기 잠시 후에 2세트 이어지겠습니다.